우리 드디어. 뭐 하고 왔었지? 아 오늘 읍내 나왔지. 읍내 나왔어요. 읍내 나왔어요. 이거 그 읍내 풍경 저 찍기를 잘 안 했는데 저번에 안 갔던 기념관 한번 가봐. 그 찍고 가잖아. 저 귀하게 생긴 건물 좀 많이 찍어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저랑 또 다시 터지고 찍고.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. 아파트가 있어요. 아파트가 있어요. 근데 서울 아파트처럼 비싸질 않아. 여긴 아파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단독보다. 그치. 서울도 아파트보다 단독이 비싸긴 하죠. 몇 개 특별한 아파트만 비싸지. 단독이 더 비싸요. 이건 라이브는 아니야.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. 동영상 찍어가지고 찢어버리려고. 찢지 말고 그냥 나누세요. 아까 그 산 거 비스켓이랑 그거 가서 먹을까? 가서 먹어. 가서 먹어. 먹고 나가. 먹고 나가. 아이고 힘들어서. 물 가져왔어? 아니, 여기 바로 있어. 입으로. 거기 먹을 때 한 쓰자. 그러자. 아침을 여기 출발하기 한 2시간 오후 2시 아침을 먹었어요. 뭐 하다가 이렇게 내가 밥을 안 먹었나 몰라. 바빴지. 바빠가지고 2시 반쯤 먹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군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여기도 쭉 해서 잘라. 그러니까 쭉 그냥 찍어. 그래, 그런데도 비춰줘. 멋있잖아. 문화체요. 시골놈들 욕했는데 그래도 멋있는 건 멋있어야 했다 해야지. 그치. 여기가 인심은 좋아요. 뭐 저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. 그치. 인심은 좋아. 미꾸라지 한 마리가. 5일장에 가서 뭐 물건 사면 엄청 덤으로 많이 주잖아. 서울은 깍쟁이지. 미꾸라지 한 마리. 근데 나는 서울 그치. 스타일이 좋아. 그치. 우리는. 그 그냥 괜히 쓸데없는 거 정확하게 규정으로 사고. 뭐 덤으로 많이 줘서 와서 보면 한 대 맞아. 서울 사람들 자기 것 아니면 안 가져가고 남 것 안 먹고 좀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. 그치. 여기는 좀 그런 게 좀 희박해.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으려? 자기 사람. 것도 자기 거이고 남 것도 남 거 무슨 똑똑하지 아니, 못해가지고 그러니까. 그런 거 분별을 못해. 우리 기름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등류도 사고 우리 이제 가는 길에 살까? 가는 길에 사고 저기 보일러 온수도 써야 되니까 기름 보일러거든요 여기는. 그래가지고 보일러도 좀 온수 보일러 기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히터도 틀어야 되니까 히터도 틀고 하려면 실내 등에 좀 써가지고 기름값 오른다 그래서 참 큰일이네. 그러니까 그 대신 좀 아껴 쓰고 그치 옷을 좀 껴 입으면 돼. 좀 침대 놓은 옷을 몇 대 쓰고. 진짜 약국이 다 닫았네 뭐. 죄다 닫았네.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도다 그 시도다 이해 때문에 우리 눈이 떨어질 뻔했어. 아이고 느려. 약 500m 4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찍나?